안녕하세요. 작은 성공입니다. 오늘은 미국 인디언에게 내려오는 민담 한 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. 아주 오래전 미국 체로키족의 나이 많은 주장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마을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. 그 둘은 항상 싸우곤 하지.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. 분노, 질투, 슬픔, 후회, 욕심, 오만, 자기연민, 거짓, 허영, 헛된 자존심이지.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. 기쁨, 사랑, 희망, 친절함, 겸손, 동정, 긍정, 너그러움과 믿음이야. 나이 많은 주장이 두 마리의 늑대에 대해 이야기하자 마음속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듣던 숙녀가 물었습니다. 그럼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? 주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내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.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? 불확실한 정보가 마구 쏟아지는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른인 우리가 자주 입에 올리고 문제시하는 단어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발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실하게 노력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은 과연 어느 늑대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계시나요?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솟아오를 때 두 팔을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세요. 그래서 그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게 다독여주세요.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흘러 분노, 질투 같은 나쁜 우울한 감정들이 점점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. 오늘도 수고한 자신을 두 팔 벌려 크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. 작은 성공이 응원하겠습니다.